어디로 가고 싶어요? 성수, 한남, 잠실, 하라주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어, 그럼 하라주쿠로? 그래, 하라주쿠 잠성으로. 제니의 세탁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갇혔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짜잔! 짜잔, 웰컴 투 더 제니 파크. 여기는 제니의 세탁소예요, 여러분. 짜자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옷이 걸려있는데요. 옷을 보면 솜사탕을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언니, 오빠가 옷일지? 제니의 세탁소 누구죠?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 제니 안녕. 오늘 진짜 약간 시나무로처럼 귀엽게 제니 세탁소가 오픈했다고 해서 오늘 놀러 왔어요. 어떡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혹시 데려오셨나요, 신곡? 아, 신곡도 데려왔어요. 신곡 데려왔는데 홍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니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왔어요. 저 이거 쳤었거든요, 이거. 여름밤 얘긴 밤새 식지 않고. 아니, 아, 제니가 초등학교 때 가시나를 맞아요, 이거 초등학교 장기자랑으로 계속 연습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니 몇 살이에요? 16살. 이거 나갈 때면 이제 16살이겠죠? 찐텐으로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이거 너무 영광인데? 짠짠짠짠. 너의 싸늘에 지금은 빛이 나를 죽이는가 막 이러면서 짠짠짠. 야, 너 춤 잘 춘다. 나의 뜻을 따지마. 이렇게 했었어요. This nothing, 딩동댕딩, 딩동댕, 딩동댕. 근데 그 신곡 홍보 또 그냥 안 한대요. 게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열정이 약간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신곡 홍보! 제니야, 언니가 데뷔한 지 17년 돼가지고 신곡 홍보에 딱히 그렇게 별 감흥이 없어. 그래도 게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불량한 50초 정도를 빵빵빵빵빵. 제니가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어, 좋아요. 패션 제시어를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패션 제시어? 제니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맞추면 되는 거. 맞아요. 오! 네. 첫 번째 제시어 갑니다. 준비 시작! 어. 제니야, 네 손에 언니의 신곡 잠깐! 성적이 달려있어. 부담 주기. 10분단! 어? 감독님 크게 웃으셨는데? 모델! 땡! 그치, 소영부. 아니, 언니 워터밤 때 소영부 입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그치 소영복이야? 아,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저 이제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준비 시작! 어?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시작! 1 핫한 언니들 언더북? 네. 어, 맞아요! 어떡하죠? 괜찮아, 나는 제니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오. 할 수 있어. 이것도 핫한 언니들이 입는 거. 아, 로우라이즈. 야! 야! 10초 얻었어, 10초. 예! 하나, 준비, 시작! 아,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 응? 뭘까? 너무 궁금하다. 왜? 네, 끝! 오. 아! 박준영 비닐밭. 정답! 너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니,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검은 봉다리 비닐 그리고 바지. 아니야, 제니야. 검은색이 아니었어. 어? 투명이었어. 완전 한 개. Come on, girl. 어? 너무 귀여워. 제니의 집중한 눈이 너무너무 예뻐. 이거. 여기 입는. 쥐부터? 나이키니까. 스포츠. 아, 스포츠 브라. 정말 우와! 20점이 언니 쇼츠 분량 나와요. 아, 역시. 그러면 신곡 홍보를 말로 안 하고 그냥 20초 춤출게요. 이거 진짜 1열인데? 유캠이랑 박준이 보고 있냐고! 제니가 아이솔레이션 진짜 잘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비슷해. 신곡 스트레인저였습니다. 네. 나 다시 제니랑 얘기할래. 네. 이제 옷장 써? 고민해? 말해줘. 아 귀여워. 이번 스트레인저 뮤비에서 내가 입고 연기를 했던 옷이야. 평소에 입고 다니기는 살짝 제니 스타일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제니가 젠지의 아이콘이잖아. 제니가. 근데 맞아 진짜로. 그럼 막 앨범 컨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두 줄인데 아 세 줄이고 싶으면은 말씀드려요? 저는 왜냐면 막 귀여운 거 막 달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귀여운 거 막 오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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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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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와 나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나는 사실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면 내가 직접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옷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여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어 그럼 저 그거 궁금한 거 있어요. 약간 페스티벌 갈 때는 언니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공연을 할 때는 막 옷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진짜 사고가 사고잖아. 그런 사고. 그래가지고 저 우리 실장님이 치마랑 속바지를 이렇게 막 진짜요? 바느질로 절대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럼 이때 동안 활동하면서 언니가 이 착장은 진짜 예뻤다 하는 착장 있어요? 너무 많이 입어서. 아니면 어떤 옷 입는 거 좋아해요? 막 완전 귀여운 아니면 약간 보여줄게 나 오늘 선물 약간 이런 거. 와 너 윙크 잘한다. 진짜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언니 저 이거 수선해야 되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아, 알았어. 귀여운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도 그렇게 막 귀여운 옷을 입거나 그렇진 않은데 제니가 만들어주는 되게 귀여운 뽀짝. 좋아요. 머리는. 완전 좋아요. 약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성수, 한남, 잠실, 하라주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오 이게 생각을 못했어요. 오. 하라주쿠는 좀 약간 짱 예쁘다오. 귀여워. 예쁜 애가 좋아 좋아. 어머. 어 그럼 하라주쿠로. 그래 그래 하라주쿠 감성으로.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와 나 시나몬롤처럼 해줘. 좋아요. 짠. 제니의 세탁소 영업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귀여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귀여운 하라주쿠 감성이니까 레그모모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세탁소 주인인 만큼 이런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사랑이도 왔어. 아~ 근데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렇게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음성으로 그 효과음도 내줘야 돼요. 이런 걸 딱 입었으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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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계속 효과음을 내주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리고 진짜. 뭔가 귀여운 키링들도 데리고 왔어요. 키링을 어떻게 할 건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어디다 날 건데? 우리 제니 미성년자. 그리고 평상시에 어쨌든 입어야 되니까 뭔가 제가 입는 진짜 야구잠바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위에 같이 매치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아서요. 빵빵빵빵빵 빵빵당당 이거 그냥 오디오 그대로 따서 BGM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이 잘 나진 않으시죠 여드름? 이걸 입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여드름이 날 수도 있으니까 패치도 데리고 왔어요. 진짜 사용하는 거야 가지고. 이건 저희 가문의 상자거든요. 가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집 세탁소. 미미 가문이야? 주주 가문이야? 어머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잘 어울려. 어떻게 저 단계 잘 어울리지? 모델이다 진짜. 언니 칭찬 그만하세요 이제. 아, 알았어. 이제 칭찬. 부끄러워. 약간 거창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땅땅땅땅 따라라라랑 땅땅땅땅. 어 여보세요 잠깐만 나 리폼 중이야. 오 나 이렇게 하고 하라주쿠 갈 수 있는 거야? 네. 저 이따 이거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머 가방은 오늘 약간 까만색? 아니면 은색? 이건 약간 이팁 감성이에요. 왜? 약간 시크한 느낌. 그럼 그거는? 아 이거는 ESFP나 MFP 느낌. 어 그냥 아무거나 들래? 은색으로 들을게요. 이렇게 우와. 귀여운 애들을 달 겁니다. 땅땅땅. 제니야 내가 딱 그런 게 있어. 나는 가방에 뭘 달고 다니지 않아. 진짜요? 에? 다 달았어요 모든 애들. 귀여워요. 오! 오! 너무 좋아.
약간 디자이너 마음이에요 지금. 숄더로 매주고 그러면 삐는 여기 있으면 좀 과한 느낌이 되니까 머리에다가 있다가 귀여운 친구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양말까지 키치에 극판한 거 가냐 아니면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약간 귀여운 거 이런 거에다가 운동화를 매치하냐 해요. 이것도 지금 너무 과해서 약간 이런 친구? 좋아 좋아. 언니 고양이 좋아하니까? 응. 지금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제가 핀도 진짜 귀여운 거 많이 가지고 왔어요. 고양이 핀이야. 근데 여기 은색 포인트가 있으니까 같이 이런 친구들 달아서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짜자잔! 완성됐다! 진행시켜! 용차 용차! 제니야 난 조금 무서워. 그러면 이거 한번 입고 나올... 좋아요. 고객님 기다리겠습니다. 고객님 기다리겠습니다. 고객님 기다리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괜찮으시죠? 제니의 세탁소. 아 여보세요? 아 금방 간다고. 허리업 허리업. 알겠어. 기다려. 켈린. 아 언니 켈린이 빨리 오래. 잠깐만 나갈게. 언니 너무 예뻐. 너가 좀 고양이 워머도 신었어. 우리 하나투크 가야 되니까 귀엽겠어. 이것도 진짜 뭔가 더 힙한 귀여움만 하지 않다. 그래도 나 성미야. 약간 되게 피어싱 한 것 같아. 근데 역시 진짜 제니가 센스가 확실히 있다. 진짜로. 언니 왜 잠고 계세요? 언니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조금 숨게 되네. 오늘 하나투크 코디 했잖아. 이거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그 오늘 룩 어때?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 같은 거 있어? 이 가방. 어 진짜? 나는 가방에 뭘 달고 다니지 않아. 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딱. 이 가방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수 있는 룩을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언니 거울 셀카 진짜 잘 찍잖아. 알려주면 좋겠어. 우리 제니 여기 있어봐. 여기 앉아봐. 여기. 나 앉아. 방방방방 방방당당 우리 제니만 찍을래. 방방방방 자 예쁜 포즈 지어봐 지금. 방방방방 봐봐. 방방당당 너무 좋아. 너무 잘 찍었죠. 진짜 잘 찍어. 그래가지고 오늘 세탁소 영업 처음 날이었는데요. 어떠셨죠? 효과음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럼 언니 다음에도 또 세탁소 와주실 거죠? 아니 다음에 제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덕질하러 갈게. 아 좋아요 좋아요. 켄한테 계속 전화 오거든요. 아 잠깐만 기다려. 어 제니 나 갈게. 아 같이 가요 언니. 윙팅 동장 뚱땅 뚱땅 치킨 나오야.